최근의 소비 트렌드는 소유에서 공유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정수기나 비데부터 또 집, 자동차 등 다양한 것들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공유와 관련된 가능성과 아이디어를 교류할 수 있는 공유 경제 시작 학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배형우 사회혁신 담당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공유 경제 시작 학교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공유 경제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공유 경제 시작 학교는 또 어떤 프로그램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공유 경제는요,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서 공유해서 쓰는 협력 소비 형태의 어떤 경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나 공간, 어떤 정보 등을 같은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을 빌려주고요.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 빌려주고 자기 필요할 때 빌려 쓰는 어떤 그런 공유 소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가 있고 지금 환경 오염이 심해지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사회혁신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경제 시작학교는요, 공유경제의 어떤 가능성 및그 가치를 서로 이해하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서로 검증을 해보고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창업까지 도전해 볼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공유 경제 시작 학교, 지금 1기 과정이 이미 됐었고, 2기 과정이 또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1기 과정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2기가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1기 과정에서의 성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작년에 총 17분이 지금 교육생이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성과를 말하면은 이제 수령 중에서 이제 기존에 공유에 관심이 있거나 공유 창업하려고 한 준비했던 분들이 서로 모여서 이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런 수업 형태로 받다가 그런 사입 아이템이 지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가 토론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창업으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어떤 지금 현재 협동조합 형태로 하던 창업에 성공한 사례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인데요. 한복 공유 아이템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업이 참 아이템도 좋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좋았어요. 근데 시작 학교에서 여러 가지 배운 점을 갖고 서로 토론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직은 창업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를 늦추면서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에 참여했던 이런 식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들이 좋았고요. 그래서 지금 2기를 열게 된 어떤 계기가 된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더욱더 프로그램도 좀 탄탄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공유경제 시작학교 2기는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우선 이번 저 시작 학교는요, 3월 22일부터 해서 6주간 공유를 어떤 실천하는 차원에서 지금 주말에 서울시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유 경제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강의를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공유 사업 어떤 그려보기 시간으로요. 1회 때 나온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실현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까지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과정은 공유 사업 채우기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어떤 발굴된 사업을 코칭을 해주고요. 전문가 코칭을 해주고 마케팅 홍보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그래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동안 준비한 사업들을 발표하고 하는 과정입니다. 네, 마지막 사업 발표까지. 예. 이런 교육 진행 과정 중에서 효과에 대한 기대가 또 가장 큰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올해는 우선 기대 효과로서는 작년도에 어떤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요. 이론 측면이 아니라 직접 공유 서비스를 체험해 보고서 그럴 그 체험해 보고 그것을 어떤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것을 지금 중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카나 지금 모임 장소 공유 등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직접 이용함으로써 이것이 창업과 연결될 수 있는지 좀 파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공유학교를 수료한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경험을 함께하는
경험 공유 형태로 참여해서서 그 선후배가 네트워크 형성하는 어떤 그런 기대 효과도 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담당관님 설명 들으면서, 나도 한번 좀이 공유 경제 시작 학교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예, 이거는 제가 공유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뭐 창업, 관심 있는 분 모두인데 특히 이제 창업자 준비자나 어떤 초기 창업자 어떤 공유 활동가 분들이 참여했으면 가장 좋겠고요. 그 공유 허브라는 지금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홈페이지가 있으신데요. 여기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0분을 지금 모집하려는데요. 그 신청 동기나 사업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통해서 지금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 네. 17일 날 발표를 하고요. 예, 프로그램 참가비는 최소 비용으로 해서 한 5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공유경제 시작 학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배영우 사회혁신 담당관과 함께 했습니다.